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 구하는가 보니까 반원들의 호의 길이를 더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에 AN. 그럼 초항은 O부터 A번인 이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공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X축이 좀 A번. 아, A번의 좌표가 좀 독특하네요. 6파이 마이너스 12. 이고, 그 다음에, OA1의 그 반원의 호의 길이가 아니라 O의 지름이 그 다음 반원의 둘레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구해질 이 알려져 있는 앞 단계에서의 지름이 두 번째의 반원의 호의 길이와 같게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얘가 A1일 때 얘가 A2니까 얘가 A에 가정해 봅시다. 얘가 A에 n 더하기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A에 n 더하기 1하고 같단 소리인데, 그렇다면 지름이 AN 더하기 1이라면 여기 AN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냥 파이만 곱하면 원둘레죠. 반원이니까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관계 있겠네요. 그렇다면 파이분의 1을 넘겨서 AN 더하기 1.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 AN 더하기 1은 파이분의 2의 AN이다. 그래서 얘를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비 알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여기 좌표가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초항은 구해봐야 되겠죠. L1. 여기 공비는 이거 쓰고 L1 할까요? OA1. OA1 합시다. OA A1은 지름 6파이 마이너스 12에서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를 하면 원둘레가 되고, 얘를 반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OA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초항 알고 공비하니까 구해봅시다.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OAN 호의 길이는 초항에 그대로 갖다 쓰고요. 2분의 파이 6파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공비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 계산을 해봅시다. 분모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통분해보면 파이분의 1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서 6을 묶어서 여기로 보내볼까요? 그럼 여기는 3파이가 되고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아, 얘가 약분이 되는 형태네요. 그 다음에 분모의 분모를 위로 올려서 적으면 3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